금번 SKT 얼라이언스에서 개발한 AI 도전행동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 중재에 있어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그런 의사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도전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 AI 행동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도전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원인과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저희가 전문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